이곳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는데요. 집에 비해 그녀의 직장은 쓰나미 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입니다. 라쿠젠 타쿠타 시청 문화센터에서 예. 한국어 강의 중이었거든요. 또 시청이 있었을 수 있는데 시청 같은 데 건물이 있었다면 옥상 올라갔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. 리쿠젠 타쿠타 주변 쓰나미가 들이닥치던 순간 시청 같은 높은 건물 옥상에 대피해 있었다면 무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. 시청 주변에 마련된 대피소들을 확인해 보는 게 급선무. 하지만 수소문 끝에 박형숙 씨를 아는 교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박영숙 씨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. 1년 반 전에, 네네. 제가 한번 여기 이거 모료가 왔었어요. 한국말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처음으로. 네네네. 그 기억만 제가 지금 남고 있었는데, 저도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, 네네. 지금 그 각 대피소별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며칠 후, 이화태현 대피소의 피난민 명단을 입수했습니다. 절박한 마음으로 피난민들의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마침내 일치하는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같은 주소, 그러나 다른 이름. 그들은 그녀가 살던 집 주인이었습니다. 이들이라면 그녀의 마지막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제발 사람만 있어주길.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족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.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. 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. 네 번의 원전 폭발, 방사능 노출 공포.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 3호기의 방사능 공포는 원전 반경 80km를 교민 철수 대상으로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잇따른 원전 사고에 도시를 떠나려는 차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재앙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? 계속해서 하루에 한 100여 명 가까이 짧게 한 50명, 많게는 한 100명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 지금 영사관에서 차를 대절해줘서 가고 있습니다.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교민들은 물론 국내의 언론사까지 이제는 모두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. 지진 났을 때 제가 먼저 전화 드려가지고요.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 먼저 드린 다음에 안정을 시켜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지금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요.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전화에 매달리는 것뿐이지만 그 작은 희망이라도 놓을 순 없습니다. 딸을 찾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뭐라고 할매? 전화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살았다고. 아, 살았다고? 예. 따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? 예. 통화했어요. 그 무슨 학교 강당 학교가 거기 다 있었다. 여보세요? 아, 네, 박우김 선생님 되세요?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6일 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. 할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가지고. 예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이거 그때부터 지진이 한 30분. 그러고 나서 또 30분 지나면 또 오고 밤에도 오고 또 이런 전쟁도 없다. 내가 아주 그냥 그런 거 처음 봤대. 내가 탈라고 내가 이런 꼴은 처음 당한다. 내가 이제 서울 오고 살아라. 그래야지 내가 아주 그냥 뭐. 그 있다가 죽겠다.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. 그래 나도 그랬다. 아이고 참 좋다.